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공공기관 통합공시점검결과 2023년 우수공시기관 지정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신정훈 사무국 인턴기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효식 은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통합공시점검결과에서 2년 연속 무벌정 공시로 우수 공시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공 기관 경영 공시는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선정하는 우수 공시 기관은 통합 공시 점검에서 최근 3년, 기타 공공기관은 2년 연속 벌점을 부과 받지 않은 기관을 말한다. 이번 2023년도에는 311개의 공공기관 중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포함해 17개 기관만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항목별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경영공시 업무 절차를 개편하는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을 통해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됨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2024년에도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 받는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전국시 또미치군 구에 소재하는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지도 지원하는 상담 복지 서비스 중추기관이다.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상담 복지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발과 보급, 전문 상담 인력 양성,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or.kr